로젠택배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 공개로 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로젠택배 인수합병을 둘러싼 베어링 프라이빗 에쿼티 아시아와 단독 원매자였던 글로벌 물류기업 UPS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PS는 매각 측에서 제시한 최소 4천억 원의 매각 가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베어링 프라이빗 에쿼티 아시아는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는 대신 기업 공개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공개를 통해 4천억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3호 투자 펀드가 대주주인 회사가 상장된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도 약점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SG 뉴스 김동민입니다.